6월 20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대중민주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좀 못 만난 친구분들도 만나고 가족들하고 영화 구경도 좀 가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네, 워낙 물가가 비싸서 이 소주 한 병에 6천 원 시대가 열립니다. 이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소주도 못 먹게 생겼습니다. 네. 맥주값도 오른다고 그러고요.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가는 뛰고 전기값 올라가고 가스비 올라가고 교통비도 간신히 뭐 하반기에나 올릴까, 뭐 택시비도 올랐죠. 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무엇만 합니까?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재물입니다. 화살을 자기네들의 실정과 폭정과 학정을 감추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타겟을 이재명을 삼고 있습니다. 자, 좀 이따가 저희들이 서영교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민주당은 어떻게 싸울 것인지, 현재 국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저희가 자세하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코멘트 뉴스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장현주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오십니다. 장현주의 정법시대. 그 구속영장이 뭐길래, 대부분의 구속영장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되죠. 여러분들 받아보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법조계에 있는 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은 무려 170쪽이나 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써놨는지. 자, 이것을 갖고서 국민의힘과 제도권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연일 보도합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비리에 휩싸여 있는 사람으로 몰고 갑니다. 이재명만 무너뜨리면 민주당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 저항선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학정과 실정을 감출 수가 있다.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현주 변호사 모시고 구속영장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이 문제인지, 허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 법률가인, 전문가인 장현주 변호사 잠시 뒤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 출격 대기하고 계십니다. 박지원 전 원장,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일부 사람들이 체포동의안 뭐 찬성할 것 같다, 뭐 그런 언론 보도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도대체 누가 되는 겁니까? 김기현이 되는 겁니까? 안철수가 되는 겁니까? 천하람이 되는 겁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합니다. 마치 무슨 재밌는 것처럼. 전혀 재밌지 않습니다. 아, 박지원 전 원장 모시고서 한번 정치구단 현재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3부에서는 이번에 특별한 손님입니다.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름대로 노동계에서 신화를 갖고 있는 분이죠.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모시고서 현재의 노동계에 대한 문제, 윤석열의 노동정책, 그리고 민주노총은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이냐. 물론 현재 민주노총은 아닙니다만, 위원장은 아닙니다만, 노동계의 선배로서, 과거 전노협을 처음에 시작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맛점벌레. 여기서는 지난 토요일 날 촛불집회 현장에서 윤미향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촛불집회 현황에 대해서 우리 김병삼 기자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촛불집회가 진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호가 토요일 날 나가신 분들은 구호가 좀 바뀌었습니다. 퇴진에서 타도로 바뀌었는데요. 그 타도에 대한 구호 평가는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저도 봤습니다만 그 타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은 그 나온 촛불 시민들이 힘차게 외치더라고요. 그것은 그동안 억눌렸고, 그리고 정말 짜증났고, 그 임계점에 달한 그 촛불 집회에 나온 분들은 그 추위에 왜 나왔겠습니까? 정말 토요일을 반납하고 공휴일을 반납하고 나오신 분들인데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고 분노에 차고 그러면서 이 아주 공격적인 용어가 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2016년, 17년 생각해보면 촛불집회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집회였는데 이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촛불 집회가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검찰 그리고 언론 그리고 사법 재벌 이 기득권 카르텔을 분쇄하기 위한 하나의 변혁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아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단순한 게 2016년 17년에 박근혜 하나 쫓아내는 일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의 대변혁과 변화를 갈 수 있는 길로 국민들이 나아가고 있다. 이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